K-POP의 열풍이 뭐냐? 결국 SN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로 그게 스마트 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100만 명이 있으면 패션이 되고 500만 명이 있으면 트렌드가 되고 1000만 명이 있으면 칼처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은 벌써 칼처가 된 거예요. 트위터 사용자가 보니까 작년 말에 544만 명, 페이스북 가입자는 535만 명. 근데 금년 3월에 이미 트위터, 페이스북이 600만을 돌파했습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연령별로 어떻게 쓰냐 봤더니 유튜브는 역시 10대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트위터는 비슷해요, 연령별로. 오히려 만 40대 이상이 55.5%, 조금 더 많아요. 아, 트위터는 전 연령층에 골고루 쓰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디어로서. SNS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1900년대는 신문, TV, 라디오 봤잖아요. 2000년대는 인터넷이 중요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잖아요. 2010년대는 이제는 SNS 시대가 왔다는 거죠. 2000년대 포털에서 뉴스 보셨죠? 이제는 트위터리언들이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신문. 작년 기준으로 구독률이 26%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날 거 가지고 열심히 홍보해봤자 전달률이 26%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바로 SNS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맞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하고 영국이 SNS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최근에 트래픽 증가율이 제일 높은 게 바로 한국입니다. 근데 어떠냐? 한국 문화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두 번째는 공유 문화가 있어요. 알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꼭 친구한테 날려줘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전 국민이 다 알아. 뭐만 하나 떴다면 다 합니다. 그죠? 빨리빨리 문화, 공유 문화가 있어요. 이러니까 SNS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실제 SM타운이 아이돌 그룹, SM타운 소속의 아이돌 그룹은 페이스북에 1000만 명이 돌파됐습니다. 팬이. 라이크가 100만 돌파를 했는데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회수 선생님 잘 아시죠? 저분도 트위터 팔로워가 125만 명인데 화천군에 사시는데 화천군 전체 군민이 2만 5천 명이에요. 50배예요. 화천 군수보다 이회수 선생님이 더 유명해요. 그죠? 그 다음에 송파구는 국내 최초로 트위터 반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50분 동안에 2천여 개 질문 오면 9천여 개 답변하는 걸로. 이제는 굉장히 생활 속에서 SNS가 활성화되고 있다. 왜냐? 궁금하면 옛날엔 PC 찾아 써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올리면 되니까.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 이미 선거에 영향이 있잖아요. 제가 조사한 바 또 이렇게 자료로 나온 걸 보면 트위터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이 이겼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림을 보면 대충 누가 이길 건지 금방 알아요. 많이 연결이 되는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많이 연결된 걸 보면 그만큼 홍보도 되고 영향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경기도 군포에 빵집이, 고대형 빵집이 유명한데 6평 매장에 월 매출이 1,500만 원인데 홍시팡이라는 특화 매출을 올려서 이걸 SNS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따라서 동네 빵집에 가서 인증샷을 해서 보내주면 홍시빵을 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죠. 두 번째는 경북 경산의 농수산물 SNS 직거래인데 직접 일하는 모습을 다 찍어서 SNS 올리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저기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하면 거기에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거래를 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국을 상대로. 왜 자꾸 전부 다 직장이 없다, 뭐 애로사항이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도 새로운 시대에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이거죠. 농촌에 가면 진짜 더 좋은 기회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정부나 또는 기업이 홍보실 통해서 또는 대변을 통해서 언론에다 얘기하고 소비자한테, 국민한테 전달되느냐? 전달 잘 안 돼요. 신문을 안 보는데.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 요즘은 소비자들이 정보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요.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합니다. 프로슈머예요. 따라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개 보면
역기능이 있어요. SNS에. 역기능이 뭐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어떠면 유언비어죠. 근데 대개 어떻게 나오냐? 일반 카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트위터로 옮겨가요. 그럼 트위터? 그러면 온라인 신문에서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괜찮다? 그러면 일반 언론에서 받았어요. 이거 된다? 그러면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TV에 나옵니다. 그럼 지상파 TV에서 나오면 이미 트위터는 잠수, 끝났어요. 짧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나만 몰랐어. 2천만 명이 다 아는데. 근데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이든 국가든 사실이 아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 할 때, SNS 소통할 때 제가 팔로우 수가 이제 5만 9천 명의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정성을 가지고. 두 번째는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지속성의 처음이나 그냥 제가 만든 건데 처음엔 미약하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근데 처창남이가 되면 안 된다. 시장은 크게 했는데 나중엔 꾸준히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트위터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많은 저도 저와 같이 하는 임원들한테 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인지 몰라요. 못 찾겠어요. 네. 야, 세 번째 스마트 시대의 과제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 스마트 기기,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올려요? 이제는 컨텐츠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시대가 됐어요. 상품은 눈에 보이는 건 리얼굿인데 컨텐츠, 어플리케이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유무선 네트워크가 세계 최고로 좋거든. 쪽에서 거기에 버추얼 굿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음악 컨텐츠가 될 수 있고, 영화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하고도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스마트 시대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네트워크는 통신사업자들이 투자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2조 영업이익 매출을 하면 그 투자는 3조 5천 내지 3조 8천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비교하면 민자고속도로예요. 민자고속도로에 차량이 달립니다. 차량이 달리는데 민자고속도로니까 내가 톨게이트에서 톨피는 내죠. 근데 서로 그거는 서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톨게이트를 안 거치고 진입로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어. 그 차량이 과적 차량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도로가 훼손돼요. 훼손이 되면 누가 손해예요? 멀쩡하게 톨피 내고 가는 일 아니면 사고 나서 죽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또 어디를 들어와? 휴게소에 들어와가지고는 과적된 물건을 또 팔아요. 팔아서 7대3으로 나눠가죠. 그리고 나갈 때는 톨게이트를 안 거치고 그냥 나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허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한국이 된다? 그럼 나도 해줘. 어떻게 안 해줍니까? 그럼 누가 네트워크를 제대로 하냐? 그래서 네트워크의 통신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저걸 훼손했지 않냐? 우리가 많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훼손한 사람의 일정, 뭐 아까 7대 사람 나눠갔잖아요. 유료 어플리케이션은 30일을 갖고 가니까 그거의 일정분을 우리 주면 우리가 도로 훼손된 거는 보수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보수를 해야 계약을 정식으로 계약한 사람들이 차량이 다니는데 타이어 펑크 안 나고 사고 안 날 거 아니냐? 맞죠? 근데 많은 소비자 중에서는 야, 나 초고속 인터넷 다 돈 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자들이 버추얼 굿을 가지고 요즘은 통신사업자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플리케이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컨텐츠 이런 거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실비로 빌려주고 개발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인 창조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분들이 만들어낸 좋은 거를 잘 오가나이즈해서 이걸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는 거죠. 진이를 왜 했느냐? 음악 서비스. 다른 거 없어요. 진이를 하면서 같이 한 게 여러분 아시는 엑소 그룹이 있습니다. SM에서 거의 80억을 투자해서 준비했던 엑소 그룹이 있는데 12명이에요. 엑소 K가 있고 엑소 M이 있습니다. 엑소 K는 한국향이야. 한국 사람이 같은 노래 가지고 한국말로 노래 부르고요. 엑소 M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 시장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동일한 노래 가지고.
결국 뭐냐?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결국 스마트폰이 보급되니까 스마트 기기 가지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을 거고 스트리밍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게 결국 한국의 컨텐츠 그게 아까 버추얼 굿이다 이제.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젊은 역량이 많은 우리 젊은 아이디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거를 만들어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결국은 세계를 위한 길이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다 해야죠.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통신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 생태계 조속이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에서 혼자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젊은 아이디어를 갖고 온 젊은 벤처 또는 아주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 별도의 어떤 자그마한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협업이 우리나라 사람 가지고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힘을 합쳐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총성 없는 경쟁터거든요. 이게 전쟁터인데 충분히 가능한 거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역할을 해달라. 그 방법은 이제 너와 나, 적과 아군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부나 또는 통신사업자나 또는 우리 소비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역할을 해야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성공적이고 전 세계 시민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 컨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